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오늘은 성북구 성신여대 앞 맛집 응답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런 마페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. 소갈비살이 맛집이며 다른 것도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소갈비 말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수치 안에 연탄불을 사용한다는 게 여기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의외로 연탄불이 건강에 좋지 않으며 무엇보다 저기서 동그랗게 나온 분만 열이 나와서 고기 굽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특히 이제 모자이크한 저분이 고기를 손질해서 발라주시는데요. 기본적으로 손질된 고기를 다시 한번 쓸데없는 힘줄이나 지방을 전부 제거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게 됩니다. 사실 맛집은 고기의 신선도 그리고 손질도 중요한데 이 평범함을 얼마나 깔끔하고 한결같이 유지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두 번, 세 번 다듬어진 고기를 불에 익힙니다. 익히고 기다리는 동안 위장을 자극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심장 통증이 아니고 위 때문에 발생한 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속이 쓰리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위내시경 한번 하시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. 고기 양과 때깔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1인분에 14,000원인데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두 번이나 손질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고기를 구울 때는 피어오른 연기는 되도록이면 전부 흡수해서 내보는 게 좋습니다. 발암물질입니다. 여기는 무사트 특별하게 김면 된장찌개가 그냥 나옵니다. 된장찌개는 역시나 염분이 많고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. 염분과 매콤함은 위와 혈관에 좋지 않으며 고령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특히 염분에 민감해야 되죠. 근데 그거 다 신경 쓰나요? 고기를 다 먹으니까 배는 부르지만 뭔가 좀 덜 찬 기분입니다. 고기를 먹으면 저는 항상 다른 게 좀 땡겨요. 사이다로 먹긴 하는데 끝나고 꼭 젤라또를 먹는다거나 아이스크림을 꼭 먹습니다. 나 매해 겨울마다 나주귤로 퇴화하는데 그래서 저는 귤을 사서 갑니다. 인생 뭐 있습니까? 가끔 고기 먹고 후식으로 귤 먹고 집에서 전기장판 틀고 유튜브 보면 그게 행복이죠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